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진행을 맡은 슈퍼주니어의 은혁입니다. 자, 민호 씨 입장해 주세요. 네, 아이, 불꽃 아유, 카리스마 민호. 감사합니다요. 네, 아이, 멋있네요, 우리 민호 씨. 인사를 드릴까요? 인사부터 네.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샤이니 민호입니다. 제가 처음 솔로 앨범이어서 네. 또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그래요? 저희 멤버들이 다 솔로 앨범이 나왔고, 그 제가 마지막 이 퍼즐에 또 그 마지막 이 조각. 네, 마지막 조각이 또 아. 돼서 이 뭔가 너무나도 기대가 많았고, 그리고 설레었고, 그리고 준비하면서 또제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 되어서 네. 너무나도 신나고 즐겁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첫 솔로 앨범 체이스. 네.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타이틀곡 노아조를 포함해서 총 노아조. 6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입니다. 네네네. 제가 진짜 평소에 좋아하고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네. 힙합과 R&B 장르를 기반으로 어머나. 네, 정말 다채로운 매력의 네. 음악들로 제가 앨범을 채워봤고요. 네네네. 좀 한마디로 네. 민호의 감성 모음집이다라고 민호 감성 말씀드리고 모음집. 싶습니다. 네. 타이틀곡 노아조는 어떤 곡인가요? 네, 타이틀곡 노아조는요, 힙합 R&B 기반의 곡이고요. 네. 굉장히 세련되고 아련한 무드의 곡입니다. 맞아요. 또 묵직한 베이스 위에 이 피아노 루프와 또 네. 이 신스 사운드가 네. 더해져가지고 짙은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네네네. R&B 힙합 곡입니다. 그리고 네. 개인적으로 네. 이 추워진 겨울에 굉장히 아, 잘 맞아요.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 꿈속에서 만난 상대를 쫓아가지만 네. 닿지 못하고 네. 깨어나는 이 공허한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. 그리고 이 감상 포인트는요, 감상 포인트 또이 중요하죠. 제가 말씀드린 훅 네. 부분, 훅. 예, 이제 제미나이 씨가 새롭게 태어난 예, 훅. 탑라인을 만들어 주셨는데, 네. 이 눈을 뜨면 또 꿈. 네. 원래는 조금 다른 가사였어요, 사실. 근데 네네네네. 제가 녹음하면서 네. 이 발음이 더 좋겠다 눈을 해서 뜨면 또 꿈. 조금씩 가사를 수정하면서 녹음을 했고. 의미가 그한 문장에 이 곡의 어떤 그 느낌이 다 담겨 있는 거네요. 네. 첫 솔로 앨범인 만큼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 같은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일까요?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아무래도 스토리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. 스토리 라인. 또이 저희 멤버들의 솔로 세계관을 잇는 거 플러스 네. 저만의 이제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 스토리를 좀잘 담아내자가 좀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. 네. 또 앨범 내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나 좀 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 가사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네.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. 곳곳에 민호 씨의 노력이 다, 네. 손길이 또다 있는 네네네. 그런 앨범이죠. 네. 샤이니 민호와 솔로 아티스트 민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 저는 진짜 큰 차이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저는 제 본체가 네. 샤이니 미노이고, 그 안에서 제가 파생되어서 솔로 아티스트 미노로 이번 첫 번째 앨범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정말 큰 틀은 변하지 않고, 그 안에서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들을 담았다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. 하지만 제가 좀제 장점들을 많이 살려서 이번 앨범에 녹여냈다라고 네.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죠. 이번 앨범으로 스스로 얻고 싶은 성과가 무엇인지, 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궁금합니다. 민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, 이런 앨범에 이런 장르를 또 소화할 수 있고, 혼자서도 이렇게 무대를 표현해낼 수 있구나, 잘 해냈구나, 증명해냈구나, 아, 이런 증명. 이야기는 정말 좀 듣고 싶은 이야기인 것 네. 같아요. 제가 정말 공들이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제 솔로 앨범 네. 테이스, 정말 제 이야기와 네. 많은 것들을 담았으니까 네.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, 이제 날이 많이 추워졌으니까요, 네. 몸잘 챙기시고 기분 좋게 한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민호 씨 같이 한번 네. 인사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